네, 여러분,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아주 감동을 받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을 변화시킨 작품, 혹시 그런 걸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있으시다면 그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독서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 어떤 한 노숙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노숙자께서 거의 뭐 삶을 포기한 채로 이제 뭐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아이들하고도 떨어져서 혼자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무슨 단체에서 그 인문학 책 읽기 수업을 한다는, 노숙자를 상대로요, 그러한 게 있어서 갔대요. 그래서 가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읽고서 완전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삶이 바뀌어서 이제 완전히 자기가 물론 일용직 노동이지만 그거 시작해가지고 집도 한 채 없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만큼 예술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사람한테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가 또 어떤 게 있나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할게요. 이거 지금 이 책, 나의 첫 미술 공부 최현옥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쓰신 책인 것 같은데, 참 재밌는 케이스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보시면, 예, 여러분, 오페라의 유령 아시죠?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곡으로 이제 뮤지컬을 만든 것들인데, 근데 그가 청소년 때 시절에 어느 갤러리의 쇼윈도에 걸려 있었던 프레데릭 레이턴 경의 플레이밍 준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사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시 50파운드였다고 그래요. 지금 돈으로 80만 원이 없어서 못 샀다고 하고요. 할머니한테 졸라봤지만 도리어 혼만 나고 못 샀다고 합니다. 이게 플레이밍 준이라고 하는 그 작품인가 봐요. 예. 그래서 참 좀 이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당시 추상미술과 현대미술의 흐름으로 인해서 과소평가받던 플레이밍 준의 사실주의 그림이 미술계에 재조명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주의 그림인가요?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어쨌든 뭐.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의 폰세 미술관이 소장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작품이 보시면 여러분 보니까 지금 프레데릭 레이턴 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영국 분이신 것 같고요. 이거 라파엘 전파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땐 그 화파의 그림인 것 같거든요. 어떤 신화적 소재라든지 그런 거 환상적으로 그리고, 그 라파엘이 나타나기 전에 예? 어떤 그런 고전주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 이런 거, 신고전주의 같은 것들이죠. 그죠? 이런, 신고전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라파엘 전파라고 하는 연구의 유파가 있어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든지, 뭐, 또 누구였지? 윌리엄 홀먼 헌트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유명한데, 그 사람들의 그림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플레이밍의 불꽃인가요? 어쨌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뭡니까? 플레이밍 좀 나와 있나? 안 나와. 아, 이거 플레이밍이니까 무슨 그건가? 그래서 불꽃처럼 이렇게 아주 활활 타는 듯한 이런 오렌지 색깔이 아마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그 감성을 확 휘어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지금은 엄청난 지금 그 아마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 작곡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근데 커서 플레이밍 준이 다시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폰세 미술관에 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00원을 제시했는데 이미 폰세 미술관의 연구소장품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작품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앤드류 웨버가 플레이밍 준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죠? 신기하네요. 앤드류 웨버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고 청소년기부터 작곡을 했다고 하네요. 15세 때 벌써 캐치, 뮤지컬 캐치의 어떤 원류가 되는 곡들을 작곡했나 봅니다. 야,
멋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벌써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그는 어쨌든 인터뷰에서 플레이밍 준을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그림이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뭐 야, 여기가 주황색이라서 멋졌습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지금 의미가 있었다.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나에게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멋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책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최고의 미술 작품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은 되게 아주 유명한 건 몇몇 채 한정돼 있죠.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고흐 같은 걸것 같고요. 그렇죠? 모나리자 같은 것들도 제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런 플레밍 준 같은 거는 이거는 진짜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어렸을 때는 쇼윈도우에 80만 원에 팔고 있는 그림이었는데도 이걸 보면서 아, 이거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은 그렇게 납득을 했다는 거죠. 아, 근데 저도 이거 이 오렌지색이 너무나 진짜 가슴을 움직이네요. 불 속에서 이렇게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미술을 감상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나만의 걸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만의 걸작을 만난 적이 있어서 좀 이따 소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 그림도 지금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생명을 구한 작품인데 보시면요. 배우 빌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젊어서 계속되는 오디션 탈락에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왔나 봐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미시건 호수로 향했다. 그는 호수를 500m 앞두고 시카고 미술관에서 잠깐 들러서 전시장을 방황하는데 낫을 들고 서서 하늘을 보면서 감탄하는 맨발의 농부 여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림을 보면 아침에 지금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 낫을 들고 이제 노동을 하러 가기 전인데 뭔가 좀 넋을 잃고 뭔가 감탄에 차 있는 표정으로 지금 서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생명이 탄생하는 시간에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는 프랑스의 무슨 밀레라든지 뭐 그런 컨스터블, 존 컨스터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림을 닮았네요. 그렇죠? 줄 브르통이라는 사람의 그림이네요. 그래서 근데 나보다 못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걸 와, 너무 멋있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해서 바로 오디션을 보러 갔고 도전을 계속해서 유명한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자기만의 그쵸? 자기만의 그 어떤 작품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쯤 친구로 항상 옆에 두고 볼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쇼생크 탈지 좋아하는 데서도 여기 그런 말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세상엔 돌로 쌓여 있지 않은 곳이 있지. 그곳의 마음속 어딘가에 다른 이들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이 내 거야. 하, 야, 멋있습니다. 이런 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좀 감동을 받은 작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유명한 작품인데요. 첫 번째는 이 그림이에요. 파울 클레의 황금 물고기라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파울 클레의 황금 물고기라는 작품을 해설해 놓은 걸 보면요. 보면 뭐 황금 물고기는 파울 클레의 작품으로 흔히 성과 형태의 음악적 결합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파울 클레라는 분이 바이올린을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음악을 할까 미술을 할까 고민하실 정도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음악적 결합물로 봐서 실제로 그 작품을 보면 그 어떤 멜로디가 들리거나 아니면은 화성이라든지 대립법이 들리거나 하는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클레의 작품을 보면은 황금 물고기와 같이 어린이가 그린 듯한 작품도 등장하는데 이런 경향도 그의 작품 세계에서 한 축을 이룬다. 예. 한때 파울 클레께서 이렇게 저기 어린이 풍으로 유아적인 어떤 그런 풍으로 그린 작품 그런 작품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생애 1920년대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황금 물고기는 클레가 이른바 아동기에라 불린 시기에 정점을 약간 지나 그려진 작품이라고 듣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1919년 작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황금 물고기 아닌가? 안 나와 있네. 잘못됐나? 내가 이거 1919년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그때 3.1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1운동이 있었던 시점에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 내가 잘못된 건가? 어쨌든 선으로 형태를 단순화하거나 왜곡하기도 하고 입체주의를 떠올리는 게 하는 기하학 형태 등이 등장하고 있기도 했다. 그래서 마치 어린이가 그려놓은 듯이 작품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 미술사학자들은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필요성을 느낀 그가 고의로 서투르게 굵은 윤곽선과 형태를 왜곡한 것이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또 문명화한 미술에 대한 거부, 전통을 벗어나려는 형태 변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황금 물고기를 보면 눈과 지느러미가 붉게 채색된 물고기를 한가운데 크게 배치하고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바다를 연상케 하는 주변으로 붉은색 계통의 작은 물고기들을 그려넣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이 그림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좀 약간 분열성 인격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혼자 있고 싶고 어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는 물고기는 이 다른 평범한 물고기들과 달리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을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그런 색채를 뿜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물고기들은 이 빛을 견디지 못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지 도망가고 있는 듯이 보이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애고가 강한 이런 자아를 표현했다, 작가가. 그리고 저도 애고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저와 굉장히 동일시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보면 근데 도망가는 물고기를 보면요, 다 눈이 두 개씩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옆에서 평면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느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어가면서 떠오르고 있는 장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 위에서 이런 것들, 이런 수초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그렇고, 물고기가 두 개가 보인다는 거는 어쨌든 위에서 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봤다고 생각이 들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어떤 고독한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해받지 못해도 자기 생애를 추구하는 사람의 이미지 이런 걸로 봐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이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요, 제가 2017년 1월 달에 제가 저 자신도 저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요. 물론 그 당시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뭐 거의 뭐 매일 술을 마시고, 또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거의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꼼짝 못하고 집에 있다가 엄청 추운 날인데 그냥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무작정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서 나가가지고 한참을 걷다 보는데 한강 쪽으로 다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산책하던 길은 항상 한강대교였는데, 이제 저 뭐죠? 반포대교인가? 아, 동작대교 쪽으로 발걸음이 향하더라고요. 가서 가다가 뭐 한강을 보고 뭐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서 또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발걸음이 다시 그 다리를 건너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전시회를 했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르미타시 박물관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예르미타시가 러시아의 박물관이죠. 근데 그거 특별 초대전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 저기 그뭐 인상주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작품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둡고 뭐이 연유를 알수 없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 구스타프 쿠르베라고 하는 사실주의의 거장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는데 진짜 제가 말띠거든요. 근데 백말띠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말이 죽어서 누워서 죽은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죽은 게 아니라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지금 배에 있는데 상처가 크게 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기수가 엄청나게 채찍을 때리고 박차로 발로 엄청나게 지금 얘를 채근하면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백의 말은 진짜 허덕허덕거리면서 달렸겠죠. 그런데 여기 깊은 숲에 와서 말이 이제 지쳐서 쓰러지니까 여기 보면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말 주인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뭐 도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무슨 주머니 같은 거를 꽉 쥐고선요 말을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우울증이 걸리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꼭 완전 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백의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하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평판이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예의 바르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또 저는 좀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저의 어두운 자아와 그 어두운 자아가 저의 순백의 자아를 이렇게 학대하다가 버리고 분리돼서 가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떡헐떡거리는 게 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굉장히 과대망상이죠. 망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 그림도 저한테는 너무나 그때 그 어떤 우울증의 추억을 아프게 상기시키는 그런 그림이고, 근데 아프긴 하지만 저는 이 쓰러진 말에 대한 이 동정심,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나중엔 더 동물 같은 걸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된 계기 같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작품이 있으신가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회가 되면 그러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네, 이렇게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작품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예술의 어떤 그런 존재의 의의는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